이제 말고 그지. 좋아요. 나 진짜 너무 귀엽시고. 이거 좋아해요. 러블리하시고. 한 등대 세모지 가격은 바로 얼마예요? 네. 뭐라 뱀 같아요. 뱀요? 표현이 그거밖에 안 돼요. 아니 아니. 길다 넓다. 길 길어요. 길고 같아요. 네. 아니 길. 상호명은 안 돼. 아. 기차. 기름은 기차. 아, 기차. 네. 이거는 TV예요? 아니 팬. 아. 아 TV예요. 주방 후드를 TV로. 아 TV인 줄 알았어. 아이고 세상에나. 매일 저녁 같이 밥을 먹고 싶은 그런 남자죠. 배우 이재훈 인덕입니다. 유리 아빠. 오랜만이야. 어머. 아, 우리 오늘은 적으로 만났네. 그러니까. 아, 요즘에 덕질이 계속 지니까 오늘 엑스맨 심하네. 엑스맨 아시죠? 아니 근데 두 분 진짜 친하긴 친하고 맞아요? 아니 그렇죠. 엄청 친해. 집도 가깝고. 아, 누나가 저 뭐 커피차도 보내. 아니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은 너무 좋지. 지훈 씨는 집을 좀 잘 알아요? 진짜 애청자거든요. 어? 아, 그래요? 진짜요? 네. 홈즈 보면서 좀 기억에 남는 집이 있어요? 아치 하우스. 아치 아치 처음이지? 누가 누구 거였어? 누가? 팀 거잖아요. 아치 하우스. 아, 팀 얘기를 하신 거 싫어하는데. 싫어하는 엑스맨입니다. 아, 큰일 났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3년 정도 거주했고요. 네. 이 집은 저희가 인테리어에 직접 다 참여해서 설계한 집이고요. 아. 주차는 차고지와 차고지 앞에 두 대 가능합니다. 두 대. 우리 귀요미는 여기 3년 살았어? 네. 어, 이사 가게 돼서 슬프겠다. 네, 엄청 아쉬워요. 저보다 나보다 말해. 그래. 저보다 말을 잘하는 것 같은데. 이재훈 씨, 바꾸죠, 게스트를 준비하는데. 이쪽으로 좀 와주면 안 되겠니? 이제 여기 서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아들로 하고. 네, 네. 자, 우리 오늘 너희 집 소개해 줄 수 있니? 보기는 좋아 보여도 안에 넓어요. 그리고 물건을 넣을 수 있는 공간이 많아요. 야, 역시 애들은 거짓말 못해. 그럼 이거 한번 이렇게 살짝 둘러봐도 될까요? 우리 한번 네. 가서 볼까요? 찬찬히 잘 둘러보시길 바랍니다. 아, 네. 한번 가볼까요? 나, 네. 아, 근데 집이 진짜 예쁘다. 안에 들어가면 더 놀리죠. 어? 마당이 조금. 야, 이런 공간 좋다. 우리가 쓸 수 있는 게 작은 마당 같은 거. 저는 여기다가 인조잔디 살짝 이렇게 깔아도 예쁠 것 같아요. 자전거 놔두고 좀 이렇게 화분 놔두고 될 것 같고. 맞아요. 매매로 들어가는 거니까 저기 땅 파서 나무 심어도 되고. 그럼. 자, 들어가 봅시다. 이야! 자, 와. 들어오시면. 오, 대박! 계단이 보통 이렇게 있는 집을 저는 솔직히 말해서 많이 못 봤거든요. 거의 본 적이 없어요. 굉장히 독특하죠. 맞아요. 아니 미드에서나 좀 이렇게 그러니까요. 불법한 네, 미드 느낌. 그래요. 색이 너무 그냥 따뜻한 것 같아요. 그치? 하얀색 그리고 이 밝은 베이지. 지금 계단밖에 안 보여요. 계단밖에 안 보여. 계단이 나와 있어 앞으로. 리모델링하는 집이라고 그랬잖아요. 맞아요. 그럼 처음부터 이런 구조로 이렇게 돼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 틀을 살려서 이렇게 원목으로 쫙 깔아버린 거죠. 부엌의 외부 계단을 그대로 살려서 깨끗하고 고급지게 내부로 들어오게끔 저희가 리모델링을 했어요. 확실히 독특하고 멋있다. 네. 이게 되게 높이가 그쵸? 아, 너무 높아서 재보고 싶기도 하고 아니 진짜 엄청 높은 것 같아요. 이거 우리 도미코디한테 받아오고 저 한번 해보면 안 돼요? 아 당연하죠. 방송 이제. 즐겨봤는데 이거 너무 궁금했거든요. 네? 거의 3.6m 3.6m? 느낌이 달라요. 제가 봤을 때 이거 보면 친구가 맞아. 어마어마해요. 오. 아 잠깐만. 아 구조가 답답하네. 아, 되게 특이해요, 진짜. 저는 이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있는 대로. 너무 시원하게. 네, 트여있고 조금 더 집을 넓게 쓸 수 있고. 근데 정말 이 공간이 네. 좌측으로는 우드의 느낌을 확실하게 살리고 우측은 넓어 보이기 위해서 화이트 벽으로 공간을 분리를 한 느낌이 확실하게 나는 것 잘했다, 같아요. 잘했다, 그거. 네. 여기가 사실은 들어오자마자가 첫 번째 방이었어요. 아, 진짜 방이요? 문이 이렇게 미닫이 문이 있었는데 이거를 헐어버린 거예요. 아~
의뢰분들이 들어오시면 다시 문 설치를 해서 방으로 쓰셔도 돼요. 여기에 문을 달면 이제 방이 되는 건 것 같아요. 네, 그 다시 달아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아까 얘기하셨던 대로 딱 삼각형이 나오네요. 그렇죠. 항상 이제 사각형의 집 보다가 저런 구조 특이한데 보면 오히려 매력 있어요. 지루하진 않겠네요. 저는 사실 처음 봤어요, 진짜로. 특이하죠. 항상 다 네모난 구조인데. 그렇죠. 사실 우리가 막 삼각형 하면 뭔가 안정적이지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데. 맞아요. 저도 사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렇죠. 전혀 오산입니다. 좀 편안하지 않나요? 느껴질 때 세모가 느껴지지 않아요. 안에 들어갔을 땐. 이거는 지금 다 붙박이 장인 거예요. 맞아요. 직각이 아닌 공간은 수납장을 짜야 되거든요. 잘한 거죠? 잘한 거 같네요. 의뢰인 한 분 직업군이 또 의류매장 사장님이시기 때문에. 네네. 지혜 씨한테 딱일 것 같죠? 맞아요. 이제 말고 그 집. 좋아요. 나 진짜 너무 귀여우신 거 같아. 좋아해요. 러블리 하신 거 같아. 이런 거 너무 좋은 거 같아. 향에 딱 햇살 딱 들어오면서. 그쵸. 야, 채광도 좋고. 야, 근데 거기를 저렇게 한 거야? 어머, 잘했다. 근데 리모델링을 너무 잘했네요. 네, 인정합니다. 아, 여기는 뭐예요? 아, 좋다. 아이고, 좁다. 얇네. 되게 동선이 좋은 게 이유가 뭐냐면 층계를 타고 올랐을 때 바로 꺾으면 이렇게 화장실이고 여기 보면 화장대도 같이 있어요. 이런 수납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렇지. 근데 확실히 수납을 진짜 많이 해주셨다. 자, 여기 보면 또 있습니다. 빨리 보고 싶어서. 아, 근데 여기 원목이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게 다 그냥 냄새도 좋고. 나무를 좋은 걸 향이 너무 좋아요. 미송나무로 보여지거든요. 오미가 좀 적은 형태라 더 내추럴해요. 네. 문 열고 가겠습니다. 예. 네. 와, 넓다. 아늑하네. 수납이 너무 잘 돼 있어. 붙박이장에 저렇게 손잡이를 안 달면 벽 같은 느낌이 나서 좀 더 또 넓은 느낌이 나요. 되게 넓은데요? 완전 넓죠? 네, 구조가 네. 이걸 뭐 다각형이라고 해야 되나? 네. 특이하게 이렇게 구조가 조금 이렇게 마른 걸로 이것도 약간 삼각형에 살아있어요, 끝에. 네. 그 에어컨도 딱 설치가 되어서 에어컨을 두고 가시는 거죠? 네, 그럼요. 너무 좋아요. 그리고 창도 되게 네. 길고 사실 저기서는 아까 못 봤는데 이쪽에 쓰니까 이렇게 나무가 이렇게 보이니까 편안한 느낌. 아이, 좋다. 아니, 그러면 2층에는 네. 방이 두 개, 화장실 하나. 가보시죠. 아니, 근데 보니까 또 여기는 원목이 색이 또 다르네요. 계속 리모델링 할 때 신경을 정말 많이 쓰셨어. 점점 크레센도 되듯이 점점 진해지는 느낌으로 더 강하게 진해진 컬러로 변하는 거예요. 근데 계단 멋있다. 그리고 창도 되게 네. 유리도 지금 이중 유리잖아요. 그렇죠. 거기다 두께가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이게 엄청나게 단열이 되니까. 그죠. 와, 진짜 두껍네 여기가. 자, 그리고 이제 딱 보시면 와. 넓죠? 집안인데. 그래, 저희대가 이 정도는 돼야죠. 와. 아, 근데 너무 길어서. 거기다 포인트는 이 삼각형 코너를 굉장히 또 예쁘게 잘 살린 이런 구조 같은 거. 왜 재밌게 하다, 이게. 공간공간이. 네. 요리도 이렇게 할 수 있게 인덕션도 돼 있고. 자, 인덕션 기본 옵션이고요. 음식하다 보면 이것저것 튀기 때문에 여기만 스테인리스 재질로 되어 있어서 그냥 따끔해요. 그리고 네. 창도 길고 창문 확 열면 쑥 냄새가 빠져버리는 거죠. 길쭉하게 옆으로 해서 네. 아트적인 느낌을 살려놓은 거예요. 아트적인 느낌이요. 예술. 정말 아트다. 눌려가지고. 아트다, 아트. 그리고 저는 무엇보다도 여기가 포인트인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한 7명은 여기서 밥 먹을 수 있을 것 같지 않나요? 10명까지 맞을게요. 10명이? 10명까지 아, 저기 저 공간에다가 네, 10명까지. 거의 매달 만나는 멤버가 10명 정도.
이거를 다 두고 가세요. 이게 원래 이렇게 인테리어를 해놓으신 거라 따로 구매 안 하셔도 되고. 아, 식탁은 이쁘다. 네, 식탁은 마음에 들어요. 저 사실 세모 반듯하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가구 놓기가 쉽지가 않은데 여기는 옵션이 너무 잘 돼 있으니까. 저희 팀장님 네모 반듯은 들어서 세모 반듯은 진짜 너무 아니요, 세모 반듯하잖아요. 세모 반듯해요. 저 여기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여기서 스탠드 키고 작업하고 개인 공간, 작업 개인 공간으로 쓰셔도 되고. 공간 안정감 있는 이 느낌. 거실 공간으로 쓰셔도 좋고. 네. 우리 그 포토그래퍼 여기서 작업을 하시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림분이 찍으신 사진 같은 거 이렇게 해놔도 올려놔도 되고. 여기서 한 분이 하고 여기서 한 분이 하고 사이좋게. 그러면 되게 좋을 것 같더라고. 아, 이렇게 분위기를. 이 방 뭐예요? 아, 여기는 화장실 하나 더 있어요. 아, 이거 메인 욕실이네. 메인 욕실. 힐링 공간 있어요? 힐링 공간 힐링 있습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그럼 이 끝 아니었어요? 힐링을 원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자, 올라가면요. 자, 이거 등 너무 예쁜 것 같아요. 대박이죠? 네. 이게 되게 포인트가 뭐냐면 제가 사진으로 좀 보여드리면 우와, 여기서 찍은 거예요? 오, 근데 너무 그냥 멋있다. 아니, 작품 사진 아니에요, 이거? 근데 이거는 그림자를 찍은 거예요. 사진작가잖아요. 압도적인 느낌이 여기서 또 나오죠. 아, 너무 좋은데 이거? 여기 세탁기가 여기 있고 옆에 세면대까지 있어서. 아니 근데 야, 되게 넓은데? 세면대가 있네. 세면대가 있는 다용도 재료 진짜 귀한 거예요. 자, 짜잔. 대박이죠? 어서 오세요. 와, 대박! 너무 좋아. 북한산을 내 집에서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건 축복이에요. 이건 정말. 와, 대박이다. 야, 너무 좋다. 가슴에 뻥 뚫리네요. 항상 실내에만 있다 보니까 계절 지나가는 것도 본 적이 없어요, 제대로. 확실하게 힐링 할 수 있는 좀 공기가 좋은 곳이었으면은. 자, 하얀 등대 세모집은요, 정리를 살짝 해드리자면 의뢰인의 직장, 자차로 35분 정도 걸리고요. 주차 한 대, 그리고 거주자 우선 주차가 되니까 두 대 되고요. 방 두 개, 화장실 두 개, 작업실이 있고. 아, 지하 이런 거 없고 지하? 방이 솔직히 부족해. 자, 여러분들, 작업실이 있습니다. 작업실 어디 있었죠? 아, 잠깐만. 그거... 자, 기다리세요. 보세요. 거기가 핵심이에요. 거기가 보면 독립세대거든요. 맞아. 네? 뭐야? 대박. 방 두 개랑 두 개예요? 방 두 개. 화장실 하나가 있어요. 지금 전세를 세로 줘도 되고. 전세되어 있는 집이 1억 1천만 원에 지금 있거든요. 네. 그렇게 계속 세를 줘도 되고 직접 우리가 써도 되고. 작가님이시니까 는 네. 거기서 뭐 써도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작업 공간으로 쓰셔도 되고. 공간이 있으니까 갑자기 확 매력으로 다가오네. 하얀 등대 세모집 가격은 바로 얼마예요? 가격 비쌀 것 같아. 가격 비쌀 것 같아. 매매가 6억 7천만 원입니다. 근데 진짜 이 동네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조용하고. 맞아요. 분위기 일단 좋네요. 힐링 받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드는 것 같아요. 안경을 썼네. 오마주, 우리 붐을 오마주 한 건가요? 많이 안 좋아져가지고. 골목을 쫙 지나가면 지금 바로 보실 집이 바로 이겁니다. 뭐야? 멋있다. 이거 다 쓴 거? 네, 다 쓰신 거. 다 전부 다. 진짜요? 빌딩인데? 안녕하세요. 네, 여기 네. 보실 집은 네. 집주인이 직접 설계하고 거주하고 있는 협소주택인데요. 네. 어머! 야, 집주인이 설계한 집입니다. 좋은 집이죠. 짠! 보시죠. 와. 대박이죠. 야. 넓어요. 오! 예쁘다. 잘해놨다. 감성 좋아요. 입고 감성 좋아요. 집 전용! 뭐야? 이거 뭐지? 깜짝 놀라실 거예요. 이건 뭐야? 여기는
뭐예요? 집이에요? 여기는 이따 보여드릴게요. 아, 네. 이거는 별도의 공간인데 네. 이것도 활용도가 있는 공간이고 네. 일단 메인 공간이 저 안쪽에 있거든요. 네. 근데 저희 집이 한참 더 있나 봐. 메인 공간 안쪽에 있구나. 그럼 보시면 놀라실 거예요. 이게 궁금해요 지금 이쪽. 네. 근데 여기 CCTV가 되어 있잖아요. 그 안에서 다 볼 수가 있어요. 아, 볼 수가 있겠다. 곳곳에 설치돼 있어요. 자, 들어가 봅시다. 네. 주택의 특징은 사실 들어가자마자 계단이 있는 거예요. 계단이 있네요. 자, 이제 올라가 보시죠. 네. 계단이 그렇게 좁은 느낌은 아니죠. 넓직하게. 네, 넓고. 안정감 있는. 네. 네. 그래서 계단을 타고 이렇게 올라오면. 올라오면 문이 있는데. 여기 뭐 같아요? 맞춰보세요. 자, 이게 뭘까요? 이게 뭔가요? 맞춰보세요. 그냥, 낮죠. 천장이 낮은데. 화장실인가? 되게 겸손해지는 문이네요. 다용도실. 네. 네. 문도 너무 작고. 보니까 창고? 창고일까요? 다용도실 같은데? 창고 화장실 기리지 마요 화장실 이런 생각 없는 게 하네 아, 예. 정말 그냥 놀라지 마세요 재미로 쓰시라고 화장실이에요 재미로 와 근데 이거는 진짜 그냥 급해서 와 급했어 예. 빨리 그냥 하라고 빨리 후다다 그래서 앉아서 와 그리고 이게 응아하면서 볼 수 있는 거예요 당연하죠 큰일을 볼 때는 집중할 거리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집중해서 보시라고 이렇게 흉기까지 구해조 음주에서 나온 창문 중에 가장 작아요 미니멀리즘이에요 너무 귀여워 근데 저게 전 세계 하나밖에 없는 창문이에요 아주 좋아요 다 방충망 없이 열어놔도 파리가 못 들어와요 이제 앞으로 들어갑니다. 자, 여기가 메인입니다. 와. 우와. 우와. 오, 넓다. 와. 되게 길어. 와. 아, 조금 외부에서 봤을 때도 좀 좁고 긴 형태의 주택인 것 같더라고요. 되게 네. 뭐라 뱀 같아요. 뱀요? 표현이 그거밖에 안 돼요. 아니 아니. 길다 넓다. 길 길어요. 길고 같아요. 예. 상호명은 안 돼. 아. 기차 기름은 기차. 아, 기차. 네. 진짜 긴 것 같아요. 진짜 길죠. 정말. 진짜 길죠. 네. 진짜 길다. 야 이거 야구 캐치 보내도 되겠다. 맞아요. 달려오려고요? 둘, 셋.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저 쫙쫙 찢어서 왔는데 그거 거의 한 오, 이거 길어. 거의 한 폭에 1m 아니에요? 궁금하죠? 어, 아 이거 있다.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장비 조심해요. 아유, 우리가 저게 없어. 그 이거 어떻게 읽는 거죠? 10만이에요? 10.8m. 맞아요. 야, 엄청 길어요. 11m. 아, 진짜 길다. 근데 좀 독특하지 않았어요, 어, 되게... 앞에. 아, 우와, 이거 뭐예요? 특이하죠? 세면대가 있어요. 벽에는 저기 놓고, 벽에는 여기다 놓고. 그러니까 외국식이에요, 외국식. 독특해. 화장실은 계단 때문에 화장실이 와서 침대 많이 있고. 건식이 훌리. 너무 건식 아니에요? 전 세계 최초. 최초. 어, 이거 장식이 아니고 진짜구나. 그쵸. 오자마자 아까 화장실 있었는데 세면대를 밖으로 꺼내놓은 거예요. 와. 그래서 그냥 와서 바로 이렇게 손 씻을 수 있게.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또. 와. 저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네. 이야, 넓으네. 와. 이거는 TV예요? 아니 팬. 아. 아 TV예요. 주방 후드를 TV로. 아 TV인 줄 알았어요. 아유 세상에나. 아 이게 팬, 그거 팬 이거 팬, 빨아들이는 거. 팬이에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는 이제 붙어 있는 거니까 못 대가시는 거죠. 그럼요. 그래서 이거 팬도 두고 가시고. 인덕션. 그리고 사실 둘이 살기 때문에 이 정도 주방 크기면 충분할 것 같아요. 그쵸 맞아요. 네. 아 그리고 여기 네. 보니까. 네. 여기는 창고 같거든요. 창이에요. 네. 근데 여기는 그냥 문. 이거 문이네. 이게 뭐지? 네? 얘가 짠. 아. 넓지. 되게. 역시 나이가 방 저 들어와 있는 광에 가두고 광에 있는 요통에 뜨거움을 받아놨으니까요. 역시 나이가 방이라고 지금 찾아가신 거예요? 어머 광을 어떻게 알았지? 광이에요. 광. 진짜 옛날 말이네요.
네모 반듯하게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어요. 보니까 네. 그냥 네모가 컨셉인 것 같아요. 그죠? 그렇죠. 다 네모, 여기도 네모. 네모, 네모, 네모. 네모. 진짜 일자로 쫙 들어가 있네요. 외견부터 굉장히 안정감이 들잖아요. 돼지 모양이 네모입니다. 모두 네모란 것들뿐인데. 일단 이 1층은 방은 없네요. 개인 공간이 없을 리가 있겠어요. 따라오시죠. 네. 자, 계단 폭이 굉장히 넓어가지고 좋은데 또 하나가 있네. 와, 아, 그래도 올라와서 또 방이 없는 거예요, 2층에? 없어요, 2층에 없어요. 아니, 올라오면서 느끼는데 네. 넓다라는 느낌을 계속 받는 거 같아요. 뭔가 대저택인 느낌. 게다가 대저택 느낌 하나 더 있습니다. 예를 뭐예요? 보시죠. 와. 어? 뭐지? 왜 이렇게? 천장이다. 천장이다. 오. 잠깐만, 이게 어떻게 들려요? 비 오는 날. 비 오는 날. 천창 봐. 너무 예쁘다. 사실 집주인이 설계해야지 저런 아이디어가 나오긴 해요. 그냥 지을 때는 잘 안 봐도 그냥 다 비용이 실제로 이런 거 처음 봤는데 너무 예뻐요. 천장 너무 좋아요. 정말 좋아하는 공간이에요. 해 뜨는 것만 봐서 우리 전 솔직히 비 오는 거 보면 와, 비 올 때 빗소리에 음악 들으면서 여기 계단에 앉으면 되게 멋있을 것 같죠. 바로 이제 첫 번째 방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공간 괜찮네. 방 좋네. 야, 진짜 좋다. 여기. 넓어요. 그쵸? 넓죠? 그리고 창도 되게 많아요. 우측에 창 포인트로 이렇게 네모. 이렇게 해가지고 창을 만들어 놓은 게 전 너무 예뻤거든요. 네. 보셨어요? 저 세심한 매력. 작은 창에도 블라인드가 있어요. 너무 귀여워. 여기가 제일 큰 방이에요. 네, 제일 큰 방. 널찍하죠? 조금 이제 힘이 센 사람은 큰 방을 쓰는 거고 조금 이제 힘이 약한 사람은 작은 방을 쓰겠죠. 물의 왕국인가. 그렇죠. 근데 이 방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우리 그 지혜 씨가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붙박이장이 있고 드레스룸이 있으니까 사실 방이 넓다고만 좋은 건 아니에요. 제가 써보니까. 맞아요, 맞아요. 네. 여기는 이제 화장실. 화장실 또 있고. 오, 화장실도 있네. 야, 이쁘다. 야, 인테리어 잘 돼 있네. 다음 방은 있죠. 여기 지금 키즈룸이라고 써 있네요. 네. 봐볼게요. 네. 짜잔. 느낌 다르죠. 아, 작은가 보다. 오. 아, 넓어. 표현이 약간 좋네. 넓어요. 넓은데 리액션을 왜 그렇게 했어요? 죄송해요. 네. 죄송해요. 이거 우리가 좀 스틸 타이밍을 못 잡는단 말이에요. 이게 진짜 죄송하다고 게스트한테 진짜 정말 예뻐서 우와 이랬는데. 죄송합니다. 아 근데 창이 저쪽 방보다 여기가 뭔가 이렇게 더 개방감이 더 시원하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훨씬 크죠? 여기서 이렇게 보잖아요? 아, 북한 선이 보이는구나. 네, 창이 보이고 아니, 작가님이 이 방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쵸? 또 있나요? 또 있죠? 방이? 일단 따라와 보시죠. 야, 위에 또 있어요. 3층이에요. 네, 또 올라가요? 끝날 때 끝날 때 끝나지 않아요. 제가 힘들다는 얘기 없기로 했죠? 네. 어? 이 싱크대가? 철문 앞에 싱크대가 있는 이유? 알겠습니다. 연상되죠? 뭐가 있을까? 떨려요, 떨려. 아, 난 너무 좋아. 떨립니다. 나가면 짜잔! 와, 와 이거 진짜 네, 너무 예쁘다. 제 소나무 진짜 좋아하거든요. 향이 되게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옥상 조경을 잘 해놨네요. 그러니까. 어쩜 저렇게 예쁘게. 줄장리를 해놨어요. 아이고, 줄장리. 엄청 잘 해놨는데? 네. 힐링이 딱 여기. 겨울이 좋아. 겨울이 좋다. 카페 같아요. 이름은 딱 같잖아. 그리고 아까 말했잖아요, 우리 음식. 바베큐. 이게 바로 단독의 묘미죠. 단독의 묘미. 그리고 너무 좋은 게 이렇게 옥상이어도 내가 있는 것보다 층고가 더 높은 게 있으면 조금 옥상이어도 아, 좀 이렇다 하겠는데 여기는 그런 게 없고 그냥 딱 하늘 산 보여요. 그냥 정원이 이렇게 있고 마당처럼 이런 느낌이 있으니까 자 그래서 이 집 이름은 옥상 정원 네모집. 아...
나 근데 아까 오면서 네. 궁금한 게 있었는데 네. 이게 뭐예요? 어? 뭐야? 저 뭐야? 저 뭐죠? 또 작업실 모르겠네. 아니야 너무 좁아. 현 작가 우리 의뢰인 분이 네. 여기를 쓰시면 네. 어떨까? 작업하실 때 그래도 좋죠. 잘 꾸미면 실용성 있게 쓰실 수 있는 공간인 것 같아요. 좀 작업실로 활용 가능해요. 아유. 작업실? 냉난방이 아예 안 되기 때문에 진짜 뜨거워요 여름에. 에어컨 달아야 돼. 맞아요. 또 겨울엔 추워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또 있어요. 자 보시죠. 만약에 이제 또 작업실 때문에 고민을 하실까 봐 제가 히든으로 남겨둔 게 있죠. 빨리 가시죠. 렛츠고. 자 공간이 히든방이 또 있대요. 여기가 너무 궁금했어요. 이 공간을 이제 공개해드릴 거예요. 자 더 있어요. 자 기대하세요. 더 있습니다. 뭐야? 어? 뭐야? 뭐야? 이게 끝이 아니야. 누나 여기는 작업 공간. 작업 공간. 최고. 최고인 것 같아 정말. 네. 작업실 여기 있으면 돼요. 네. 네. 진짜. 네. 네. 다 풀렸어요 이제. 네. 네. 더워가지고 안 쓸게요 저희. 오. 이 방이 궁금해 나는. 이 방이 대박이에요. 뭔데 뭔데? 뭐 또 뭔데? 또 방이 있어? 진짜 놀라실 거예요. 단둘이만 20명 TV가 아니라 저희 멤버가 10명 정도 있어요. 또 있어, 근데. 아래 위가 또 있어. 문이 또 있어, 문이. 더 천국 같은 게 또 있어요. 뭐요? 짜잔. 오! 뭔가 주방이 있다고? 작업실로 쓰셔도 되고 그냥 세를 주셔도 돼요. 그렇죠. 세를 주신다고 해도 분리가 정확하게 돼 있고 해서 네. 불편할 것도 없을 거예요. 문이 다르니까 뭐 전혀 달라요. 자, 중요한 거는 임대 공간이 있습니다. 이야, 여기 괜찮다. 야, 완전 대박이다. 잘 보시면 알짜배기죠. 서울 단독주택 오늘 전쟁이네요. 네. 네. 옥상 정원 네모지. 1인 1방 그리고 화장실. 세를 놔도 되고 직접 쓰셔도 되고 작업실로. 근데 그 별도 세대가 지금 전세로 놔도 되거든요. 근데 시세가가 한 9천에서 1억 정도 될 것 같아요. 그거까지 해서 옥상 정원 네모집은 제발 매매가 제발 가격이 어떻게 될 것 같아? 가격 비쌀 것 같아. 6억 7천인데? 아 6억 7천 오케이. 괜찮아 괜찮아. 아 이건 임대 공간일 수 있으니까. 그럼 수익 창출이 되니까 여기는 무조건이죠. 이 집은 네. 정말 힐링도 잡았고 그렇죠. 재택근무도 잡을 수 있고 잡았죠. 아, 어디로 해야 되지? 근데 고민이 되지 않아요? 아기자기하고 뭔가 좀 유니크한 네. 세모? 근데 네모 집이 뭔가 또 넓은 느낌. 옥상 정원 어떡해 바베큐. 네모. 이게 인테리어는 훨씬 세모집이 좋고 활용도는 네모집. 활용도는 네모집이 좋고 같은 마음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네. 복팀의 선택은? 하얀 등대 세모집! 저번 시간에도 덕팀에게 네. 바꿀 수 있는 기회를 드렸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희 복팀도 아, 잠깐만 그래서가 아니라 네. 예전에 쓴 게 있어서 우리가 여기 쓴 거였죠. 아니 그리고 처음부터 얘기했잖아요. 엑스맨이라고 그걸 잡아냈어요. 아, 우리 지훈이 들켰어. 아, 우리 팀이었어요. 그러면 그리고 가끔씩 뭐 이제 막 답답하고 이럴 때 옥상 올라가세요. 하늘을 보시면서 심지어 정원이 싹 다 돼 있어요. 거기 오이랑 상추랑 깻잎을 그럼요. 심어요. 바베큐 할 때 그냥 거기 앞에 딱 따가지고 쌈을 싸가지고 신청을 가장 먹으면서 싱크대 있으니까 그러잖아. 신청 먹고 시원하게 수유동 네모집으로 가 진짜 집들이한테 놀러 갈게요. 집들이한테 놀러 갈게요.